황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오늘 낮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. 오늘 밤사이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.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에 그치겠고요. 비가 그친 뒤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방에는 황사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0도로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낮아서 덥지 않겠습니다.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. 따라서 비가 내리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 다만 오후까지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.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20에서 60, 산간에는 100mm 이상으로 무척 많겠고요. 그 밖의 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.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. 서울 16도, 대전 17도, 광주 16도, 대구도 16도로 예상됩니다.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. 서울 20도, 청주 24도, 광주도 24도, 울산 22도로 예상됩니다.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. 다만 주말까지는 황사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.